국민들의 비만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바로 아침마다 초코 케이크를 먹어야 됩니다. 내 여름도 하면 폭발한데. 헤이, 이 멍청한 국민들. 성인 10명 중 6명은 가짜뉴스를 접한 적이 있다는 가짜뉴스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.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게 점점 어려워집니다. 시민들이 가짜뉴스를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 대회를 공모전을 마련했습니다. 소비자로서 그리고 생산자로서 조금 더 주체적이고 정확하게 앞으로 정보를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울릉도 서중학교 중학생들이 동영상으로 컨텐츠를 해서 상을 받았는데 우리 상을 받았는데 기상 조건 때문에 오지 못해서 네, 울릉도 하면 폭발한대. 시청 제대로 봐.